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수령절도주의 북한학 제71강 시작하겠습니다. 북한 주민의 사회생활 편에서 오늘부터는 김일성 족속이 수립한 북한의 부식물 및 생필품 공급제도와 관련된 현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일성 족속은 시종, 당과 수령이 인민의 입고 먹고 쓰고 사는 문제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봐준다고 채창하면서 북한에서 생산되는 모든 부식물 및 생필품까지도 독점하고 관련 제도를 조밀하게 수립해서 전체 북한 주민을 오직 김일성 족속의 배려와 운동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철저히 굴복시켰습니다. 김일성 족속이 수립한 북한의 부식물 및 생필품 공급제도는 범일반적으로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일반 주민 부식물 및 생필품 공급체계. 두 번째는 당, 군, 정, 기득권 부식물 및 생필품 중복 공급체계. 다음 세 번째는 부업농장 형태의 부식물 중복 공급체계. 이렇게 크게 세 부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 주민 부식물 및 생필품 공급체계입니다.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 주민 부식물 및 생필품 공급제도는 거주지 단위로 수립된 것으로서 북한 주민 사회에서는 인민반 공급체계로 통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절대다수 북한 주민들이 속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절대다수 북한 주민은 거주지 시 또는 군 행정위원회에서 가가호호에 발급하는 각종 공급카드를 인민반장을 통해 지급받고 그것을 사용해서 부식물 및 생필품을 공급받습니다. 이 공급카드들에는 세대주 이름, 가족수가 기재되어 있으며 또 매월 거주지 국영상점에서 구입하게 되어 있는 모든 품목의 개수와 키로수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업품 공급카드는 신발, 우유류, 치약, 칫솔, 비누, 학용품 등을 공급받는데 사용되며 부식물 공급카드는 간장, 된장, 기름, 술, 소금, 고기, 수산물, 당가류, 담배 등을 공급받는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과일, 냄새 공급카드는 배추, 무, 사과, 배, 마늘, 고추 등이 속하며 석유, 가스, 석탄 등 연료 공급카드는 말 그대로 석유나 가스나 석탄을 공급받는데 사용됩니다. 평양시 중심구역인 경우는 세대주 공급용 맥주 공급카드까지 있습니다. 지금도 맥주 공급카드가 있는데 있으면 공급하고 없으면 공급 못 받는다고 하더군요. 북한 주민들은 우위 공급카드들이 있어야만 국영상점들에서 국가가 책정한 가격으로 부식물 및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공급체계는 이미 1990년대 초부터 심각한 물량 부족으로 평양시까지도 거의 국가적 명절에만 명절 공급 물자 명목으로 지급되는 지경이 되었지만 김일성 족속은 지금까지도 이 공급체계를 정식 폐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당군종 기득권을 상대로 한 부식물 및 생필품 중복 공급체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공급체계는 사실 1974년 4월 김정일이 김일성이 공식 후계자로 추대된 직후부터 일꾼들에 대한 수령의 특별한 신임과 배려를 운운하면서 재빨리 중앙으로부터 도시 군의 일위까지 수립된 시스템입니다. 북한의 당군종 중앙이 집결되어 있는 평양시인 경우 관련 공급소들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당 공급소, 종무원 공급소, 국가보위부 간부 공급소, 사회안전성 간부 공급소, 혁명열사 유자녀 공급소, 무력부 장룡 공급소, 무력부 고급군관 공급소. 이 고급군관이라고 하면 상좌, 대좌가 속합니다.
이런 것들이 헤아릴 수 없이 각 부위원회별로 다 있습니다. 우위 공급소 대상의 간부들은 거주지 인민반 공급 체계와 더불어서 부식물 및 생필품을 중복으로 공급받습니다. 또 이것이 도급, 시급, 군급에 내려오면 거기에 그 지역의 당군정 기득권이 해당 지역의 행정위원회 상업관리소 간부 공급가에서 별도의 부식물 및 생필품을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 간부 공급가 대상들도 거주지 인민반 공급체계와 더불어 부식물 및 생필품을 중복으로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위 공급 대상들은 김일성 족속체제가 붕괴되지 않는 한 북한 주민 사이가 아무리 굶주려도 매주 매월 부식물 및 생필품을 정량으로 어김없이 지급받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부업농장 형태의 부식물 중복 공급 체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일 웃기는 공급 체계인데 북한의 전체 농경지를 독점하고 있는 김일성 족속은 저들 족속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문, 기관, 그리고 군수 및 민수 연합 기업소들의 국영 농장을 뚝 떼어내어 농축산 부업 농장으로 하사해서 소속 종업원들이 부식물을 자체로 해결하도록 시스템을 세워놨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에는 별의별 강판이 농축산 부업 농장에 있습니다. 중앙당 부업 농장, 정무원 각 부위원회 부업 농장, 상임위원회 부업 농장, 호위국 부업 농장, 보위부 부업 농장, 안전부 부업 농장, 특정 군수 및 민수 연합기업소 부업농장, 국방과학원 부업농장, 사회과학원 부업농장, 제2경제위원회 부업농장, 지오 김일성 종합대학 등 중앙대학들 영화 촬영소들에까지 부업농장이 있습니다. 다 김일성 족속이 친필 사인해서 떼어준 것들입니다. 이것이 중앙을 벗어나서 도시군으로 내려오면 또 그대로 도당 부업농장, 군당 부업농장, 도안전부 부업농장, 군안전부 부업농장식으로 또 존재합니다. 김일성 족속이 하사한 부업농장을 가지고 있는 소위 힘있는 핵심 기득권 기관들은 북한에서 생산되는 비료까지도 수령에게 방침을 올려서 친필 비준을 받는 형식으로 최우선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업농장들에서 나온 생산물은 모조리 소속 기관의 세대주를 위주로 월 부식물 공급 혹은 명절 부식물 공급용으로 들어갑니다. 김일성 족속은 이렇게 국가의 많은 농경지를 벼락맞은 소고기 인양 힘있는 기관들을 먹여 살리는 국내 식민지로 전락시킴으로써 북한의 농업 전반도 철저히 파괴했고 그것으로서 절대다수 북한 주민을 상대로 수립된 부식물 및 생필품 공급 체계까지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일성 족속은 우위 기관들의 자체로 외압을 해서 벌어들인 외화의 10%를 종업원들의 생필품 해결에 돌리라라는 특전 특혜까지 베풀어서 인민소비품 생산에 들어가야 할 북한의 원자재까지도 깡그리 고갈시켰습니다. 북한 체제의 3대 세습 지도자 김정은은 오늘날 한술 더 떠서 현재 국영 농경지를 또 떼어내서 우와 같은 소위 힘있는 기관들의 공농사, 온실, 버섯 생산 기지, 오리목장, 양어장, 미꾸라지, 양어못 부지로 하사해서 북한의 절대다수 주민이 식생활 생산 터전을 더 위축시켜 놓았습니다. 그러고도 김정은은 지난 12월 4일 제5차 전국 어머니 대회에서 눈물을 질질 짜면서 우리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려는 것이 우리 당의 숙언이다. 이렇게 북한 주민 누구도 믿지도 기대도 하지 않는 생쇼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김일성 족속이 수립한 부식물 및 생필품 공급체계 하에서의 절대다수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생활고에 대해 현실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북한 김일성 족속이 수립한 특별상품 공급체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